다른 여성들은 그러면 예. 뭐 잘 입으셨는지 한번 점검을. 좋습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여성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나이와 매칭이 잘 되는 스타일링인가를 먼저 보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뒤태 봤더니 너무 20대야. 앞에 보고 놀랄 때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만 봐주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 몸에 건강해 보이는 컬러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한 걸 잘 들어보시고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계십니까? 7번까지 계세요. 너무 건강하다. 둘, 네, 네. 너무 건강하다. 6번, 6번 네. 너무 건강하셔. 너무 건강해. 지나쳐요, 지나쳐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컬러도요, 너무 다섯 개는 너무 많고 세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컬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우리 옷 입을 때 뭐 입지 뭐 입지 고민하다가 나이 먹어짐에 따라서 옷 살 때 귀찮아지면 입어지는 옷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원피스인 거 아시죠? 아, 그렇군요. 왜요? 뒤집었으면 끝나니까. 그렇죠? 뒤집었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 때문에 세 개 컬러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컬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지만 너무 지나치진 않게 다섯 개는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스타일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원 색깔입니다. 한 컬러. 그렇죠? 이것도 깔맞춤을 그래도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쭉 통일하셨어요. 지금. 예. 통일하셨고. 완벽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괜찮으시죠? 포인트 뭐 이런 게 카라 라인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3번 우리 어머님 네. 등산복 나오셨습니다. 네, 등산복 나오셨습니다. 여자분들 등산복 꽤 많이 있으십니다. 춥지 않아요. 네, 네. 컬러가 또 살아있으세요. 기능성이요. 네, 네. 기능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우리 4번 어머님 어떠세요? 네. 네. 아,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네. 뭐 바지도 색깔 컬러도 너무 어울리고요. 네. 구두 한번 살짝 봐주시겠어요? 아유, 구두 색깔도 네. 주황색, 오렌지 색깔 맞췄어. 예. 있어요, 있어요. 각막 있으신 분이세요. 네, 자, 우리 옆에 어머니도 보겠습니다. 색깔 비해서 괜찮은데요? 그렇죠? 예. 약간 우리 그 등산복에서 조금 신경 썼다 싶으면 골프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골프웨어. 약간의 골프웨어가 저기 기모 들어갔어요. 기모 들어가는 골프웨어. 기능성이 스타일이 골프웨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색깔 배색 너무 좋고요. 원포인트, 세개 컬러 너무 좋고 뭐 괜찮은 느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머니 꼭 한번 싶었는데 일단 내면의 열정을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옷 잘 입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의욕적인 마음, 건강한 마음 없으면 옷 입는 거 자체 귀찮아지잖아요. 근데 이분 딱 뵈니까, 어머니 뵈니까 건강하신 분이세요. 의욕의 열정 박수 좀 드리고 싶어요. 열정 박수. 그리고 또 마지막 어머님 되게 온화한 미소에 헤어 머리 스타일링 너무 어울리시죠? 그쵸, 예. 요즘 헤어캡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어느 분은 소품으로 거의 소품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주로 여자들이 머리 안 감았을 때 모자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감으셨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곱 분 너무 다 멋있으세요. 멋쟁이 분들. 멋쟁이 박수. 고맙습니다.